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착하네. 너무 착해. 네. 착해요. 네. 네.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제 드라마 형식을 빌리자면은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나중에 이 언니들을 아, 죄다 깡그리 무시하고 네, 그런 구조가 막장 조사 막장 조사 된다면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우노를 만나는 거지 막장 조사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 우리 저희 큰 언니는 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인상이 굉장히 푸근해 보이고 미인인데 언니가 좀 아우르실 것 같은데. 원래 약간 두목들이 저래요.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래 제가 진짜 아우르긴 아우르는데 얘네들은 원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아예 내팽겨준 상태거든요. 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좀 그 그냥 포기했고. 네. 예. 얘는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아니까. 그래서 그냥 다루미한테 의지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. 아, 본인도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. 사실 지금 그럼 언니 얘기 들어보면 이제 투수리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푸어한테 그러는 건데 그러면 푸어를 약간 대접을 해줘야죠. 해줘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대접해 주는 것 같지가 않은데. 아들 막 예쁘다고. 예쁘다고 해준다고 했어요. 저 보고 못생겼다고요. 언제 근데. 저는 남동생이 저한테 많이 시켜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남동생한테 대가를 받았거든요. 뭐 1,000원, 2,000원. 아, 아니. 아니,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.